여기 밑에 구덩이 물 많이 조심하라고. 나도 여기 잡좀. 내가 맥스는 데리고는 어쩔지 몰라서 안 왔어 여기는. 근데 맥스는 아마 토끼 덜 쫓으니까. 그래서 토끼들이 여기에만 있나 보다. 다른 데는 난 못 봤어. 아니 다른 데 어디 또 있대. 또 있어? 그것도 문제 된다고. 옛날에 여기 방파제 이거 공사할 무렵에 그때 여기 오고 그랬거든.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. 이게 공사하는 거가 쉽진 않은가 봐. 우리 비니 같은 강아지들이 별로 안 오나 보다.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망간가 보이고 있지. 이거는 뭔가 장미 종류인가? 색이 많아졌어. 까만색이 많지. 옛날에 비해서 까만색이 굉장히 많아. 이것도 아마 방파제 무슨 역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단단하고. 사람? 네? 개겠지? 개 아니야? Yeah. 저것도 다 라이선스 받아가지고 잡는 거지. 받아야 되는 거지. 네? 요즘 잡히나? 어제 탄탄하게 잘 만들었다. 모래 떠내려가는 거 혹시 방지하는 거 아닐까? The system on the rocks. Yeah. They put it. So. One, two. Two holes. Two holes. Yeah.
큰 것 같아. 급하기로 화분을 만들어 놓은 건가? 일단 굳이 이거를 화분을 이렇게 어느 거? 이거 화분? 좋아요 플라스틱. 그러네. 아, 이 주인이 갔다가 했나 본데. 43년생인데 12년까지 나보다 1년 더 먼저 태어난 사람이구나. 일찍도 갔네. 세상에. 그러면은 한 대학 2, 3학년 때.
근년에 야생장미 뭐 이런 거를 심은 것 같아. 저쪽 키질라노에도 그렇고 블랙베리 없애고. 블랙베리는 없애겠지 자꾸. 안 없어질걸? 공중에 떠 있구나. 이게 무슨 나무 종류일까? 맥스 생각난다.
이 나무는 열대나무야. 근데도 잘 살아남아. 이런 곳은 안 피는 것 같아, 여기도. 어이구, 이 집 좀 봐. 달리아가 아직도.